미국이 핵무기를 처음 원자력 폭탄을 만든 게 1945년이지 네. 않습니까? 소련이 1949년도에 원자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가 온 겁니다. 핵무기는 미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장착해서 미국 본토를 언제든지 핵무기로 박살낼 수 있다. 크루스초프가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쿠바에 미사를 갖다 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는 없다. 핵전쟁이 났을 때 그걸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맨하탄이 사정거리 안에 있다. 화해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원래 그 펜콥스키라고 미국의 이중 스파이가 닥친 대로 찍어서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중에 쿠바 미사일 기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기만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아, 우린 공격용 무기 배치한 적 없다. 그러면 언제 발견하느냐. 10월 14일 쿠바로 들어갔던 유투기에서 바로 미사일이 딱 발견됩니다. 미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10월 22일 날 봉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쿠바 해상에 몇백 킬로미터 봉쇄선을 설정하고 여기로 들어오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